안녕하세요. 박영선 패밀리의 에바전교 강사입니다. 전 영상에서 저희가 그 왼발 수직 탑승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 뒷부분, 영상 뒷부분에 보시면 안전하게 내리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내리는 거, 뒤로 내리는 거 설명해드렸는데,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리는 거를 잘 연습해서 숙달을 시키셔야 다치지 않고 잘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 아이들님을 지금 찍으려고 하는데요. 아이들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아, 이거를 하나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걸 안 했구나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왼발 수직 탑승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오른발을 뒤로 잡아당겼다가 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간혹 어떤 분들을 제가 보면 잡아당기지 않고 오른발을 올리자마자 밀면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밀면서 가는 거는 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뒤로 잡아당기면서 가는 방식을 연습하셔야 다른 여러 가지 뒤에 나오는 고급 탑승 방법을 연습하실 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링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이들링 연습하실 때도 잡아당기면서 출발하셔야 탑승 그 아이들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잡아당기면서 가는 걸로 꼭 성공을 해서 그걸 숙달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밀고 가는 거는 한번 보여주세요. 밀고 가는 거는 이렇게 좋은 방법 아닙니다. 밀고 가는 방식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잘 타는 사람 말고 못하는 사람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박연성 보다는 제가 보다 이렇게 올라가자마자 탁 오른발을 팍 밀어서 이렇게 밀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른발을 팍 밀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방법은 뒤로 잡아당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나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나오는 수평 탑승에 변형된 수직 탑승과 수평 탑승의 중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탑승을 또할 거기 때문에 이건 수직 탑승을 뒤로 잡아당기면서 가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밀고 가는 거 또는 밀고 가는 거. 밀고 가는 거. 자, 내리시고요. 뒤로 돌아서 정상적인 방법, 잡아당겨서 가는 방법, 잡아당겨서 가는 방법 내리시고요. 안전하게. 자, 아이들링 해보세요. 아이들링 여러 가지 아이들링을 연습해보세요. 왼발 아이들링, 오른발 아이들링, 한발 아이들링 이런 것들 연습해주세요. 자, 그 하고 있을 때 제가 아이들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이들링을 왜 하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교육하면서 여러 가지 계속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아이들링을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제동입니다. 제동. 브레이크요. 우리가 에바임을 타고 가다가 멈춰야 될때 아이들링 기술을 이용해서 멈춥니다. 저렇게요. 다시 한번 보일까요? 가다가 아이들링으로 멈추는 겁니다. 네, 저렇게. 그래서 제동. 그 다음에, 내리기.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영상에도 나오지만 내리기 위해서는 아이들링 하는 방법. 가다가 아이들링으로 축을 만들어서 한발 아래로 딱 내리고 위에 있는 바부터 계단 내려오듯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차하는 방. 하차할 때도 아이들링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퍼레이드 같은 경우, 퍼레이드를 할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열을 맞춰서 간다든가 이렇게 갈때 어떤 이유든 간에 앞에가 갑자기 정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낙차를 하거나 또는 하차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리지 않고 아이들링 이렇게 하다가 가게 되면 훨씬 더 고급이겠죠. 그래서 아이들링 기술을 하면 정체됐을 때 정지하는, 내리지 않고 하차하지 않고 정지하고 있다가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링을 하게 되면 아이들링을 해야만 다른 기술을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제자리 탑승입니다. 제자리 탑승. 좀 전에 했던 제자리 탑승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링 기술을 있으면 제자리 탑승. 아이들링 해보세요. 내려서 다시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아이들링. 아이들링. 탑승에서 아이들링 해보세요. 아이들링과 가보세요. 멈췄다가 가는 거. 아이들링과 제자리 탑승은 아주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친한 사이. 그래서 아이들링을 할수 있으면 제자리 탑승이 쉬워지고, 또 제자리 탑승을 아이들링보다 제자리 탑승을 먼저 했다 그러면 제자리 탑승을 잘하게 되면 아이들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는 거. 아이들링을 하게 되면 가다가 멈춰서 뒤로 가게 해보세요. 뒤로 가려면 아이들링 기술을 이용해서 갑니다. 또 멈췄다가 앞으로 가고. 네, 이렇게 아이들링을 하게 되면 뒤로 가기 연습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또 제자리 아이들링 해보세요. 제자리 아이들링 하다가 호핑 연습을 할때 호핑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할때 아이들링을 할수 있으면 아이들링을 할줄 알면 다른 기술을 연습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링 고급 기술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링 고급 기술. 자, 먼저 한발 아이들링 해보세요. 아이들링을 할수 있으면 한발 아이들링 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발 들고 아이들링이 있습니다. 한발 들고 아이들링. 또, 한발 아이들링, 한 발을 들고 하는 콤파스. 콤파스 해보세요. 자전거, 큰 자전거라 좀, 예, 아, 용님 자전거인가 비슷한가요? 자, 되네요. 콤파스도 결국에는 한발 아이들링을 할줄 알아야만, 아이들링을 할줄 알아야만, 할수 있는 고급 기술이겠죠. 그리고 또 퀵이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퀵. 용경 자전거 아니라 좀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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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이것도 아이들링을 이용한 기술이겠죠? 퀵도. 그다음에 사이드 아이들링을 하는데 자전거를 옆으로 빼서 사이드로 옆으로 빼는 사이드 아이들링이라는 기술이죠. 이런 기술도 아이들링을 먼저 할줄 알아야만 할 수가 있는 기술이게 되겠습니다. 내리고요.